it's over. I think I'm done. You need to realize. 그거가 있는데 싸운다고? 없네? 나이스. 우리 레드 시작이 아니라 그냥 저기 있던 거구나. 제이스 상대로는 딜그를 할 생각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앞 리치 차이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해. 이걸 때려? 이걸 때려? 그럼 죽어야지. 근데 저 친구는 두 판 연속 저한테 순수 피지컬로 지네요. 할 때 강하게 나갈까? 원래 안정적이게 할 거면 이게 좋거든요. 방금 장아 좀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방출복 먼저 샀습니다. 이 친구 그냥 콤보 한 두세 번 넣는 것보다 내 Q 한 방이 더 세. 봐봐, 바로 물약 빨잖아. 이래서 방출복 사지. 사실 이제 그 부가 와도 의미가 없어요. 내가 이기거든. 더블로 갈기려고 막 거리 좁히는데. 응, 싫어? 당길 거야. 이 당긴 게 주도권이 없는 거랑 그건 완전 차원이 달라. 난 언제든 그냥 밀 수 있어. 얘를 그냥 바로 압박 넣을 수 있어. 필요할 때. 앞으로 가잖아? 어? 이걸 안 빼? 그렇지, 빠져. 단숨에 물약 다 빠졌네. 짐에서 저도 하나 빨아주고. 어우 아파. 괜찮아, 괜찮아. 가자, 가자. 나는 좋아. 네가 이길 것 같은데. 나이스. 아, 짭바노짱. 마음에 들어요. 그냥 모아서 갑시다.
레이스는 이미 심적으로 많이 좀 말렸을 거야. 아래도 졌는데? 나까지 지네? 어떡하냐 이거? 뭐 어떻게 해, 져야지. 살짝 맞았다가 아파. 물약 천천히 빼자. 그냥 쫄려나가야지. 어, 이게 CS 한 번에 삭제가 되네. 여기서 큐 그리고 평가. 아니 너무 뻔했어. 내가 제이스 한두 번 만나보나. 바로 안 밀리게 벽 소환. 데미지 말도 안 될 거다. 3렙차. 아, 3렙차야. 아, 이 맛에 성장을 하지. 아, 돈 많은데. 그지? 일단 아트록스가 할 줄 아네요. 재생의 바람을 찍은 것 같아요. 보통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애들이 뼈방패를 드는데 모델 상대로 진짜 안 좋아요. 아트 유저분들 명심하세요. 모델 상대로는 재생의 바람 가다가 앞으로 이렇게. 응? 이걸 끝까지 써? 이렇게 아트가 큐 쓸 것 같을 때 그냥 암무빙 해주시면 돼요. 지금처럼 쉽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.
이건 그냥 거리가 좀 멀어서 굶으면 쉴게요. 할만 했는데 아 안 돼. 아씨. 아, 이거 너무 아깝다. 빠이지. 벌식의 단점. 너프 먹은 이후로 확 못 뚫은. 너의 단점. 날 너무 무시함. 아, 이건 안 돼. 바로 수공을 맞았구나. 아, 진짜 호금.